2년 전 하루 200mm 가까운 폭우로 제방이 터지고 산사태가 난 수해 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복구가 완료됐다던 하천은 부실투성이고 산사태가 났던 지역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여름철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동 취재 송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이 수상마을로 변했습니다. 하루에만 20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하천둑이 터지면서 근처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2년 가까이 복구공사가 진행됐고 지난 5월 마무리됐습니다.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천 둔치 여러 곳이 침식되고 콘크리트가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둔치가 사라진 곳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공사고 남은 폐자재는 아무렇게나 묻혀 있습니다. 콘크리트 버려야 되는데 여기 쌓여 있는 건 잘못됐다고요. 하천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다리 교각 및 부분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패였습니다. 바닥은 자갈과 암석이 쌓여 다시 준설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쌓였으니까 이제 걷어내줘야죠. 이번엔 산사태가 났던 경남 양산의 아파트 뒤산 웅덩이입니다. 2년이 다 되도록 공정률은 50% 미만. 공사 소음과 진동, 먼지로 주민들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복구 공사가 늦어진 것은 양산시와 아파트 시공사 간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측은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지만 양산시는 부실 시공이 드러났다며 시공사에 복구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스앙카 가닥수라든지 그리고 락볼트 길이라든지 일부 그리고 배수공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 주민들은 올해 집중호우나 태풍이 비껴가기만 바라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